보이죠. 네. 나 최석규 길게 띄워준 공. 어, 네. 몸을 던지면서 네. 김성환 선수는 수비형 미드필더 현역으로 플레이를 했을 때도 아 투지가 여전히 그라운드에 넘치고 있습니다. 네. 몸 관리를 워낙 잘했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보다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예요. 네. 자 이형석 어, 네 지금은. 아! 이게 들어갑니다. 자 후방에서 이영석의 완벽한 판단과 패스 그리고 헤더 마무리까지 평택이 선제골을 기록합니다. 와 이게 들어가네요. 사실 이영석 선수가 가볍게 뛰어줄 줄 알았었는데 야, 그대로 빨려 들어갔습니다. 자 역시나 그리고 순간적으로 전혜민 선수가 빈 공간으로 특히나 페널티 박스로 접근했을 때 역시 헤더 경합 해줄 수 있는 선수거든요. 네. 자 평택 시티즌이 전반 38분 헤더골로 앞서 나갑니다. 스코어 1-0. 자 이형석 선수는 이제 공격에서도 하나 해주네요. 아 근데 이렇게 된다라면 지금 어느 때보다 불안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사실은 평택 팬들일 것 같아요. 네. 우리가 저 선수 내년에도 붙잡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만큼 G패스 괜찮았습니다. 자 연결됐어요. 조동건이네요. 들어오는 동료를 맞습니다. 김효기. 자 86 뛰어 김효기. 아 그러나 자 이영석을 뚫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왼쪽 있고요. 크로스 붙여줬고 자 뒤쪽으로 야 이걸 막아냈습니다. 하지만 세컵을 아직 이상 박사 조치님 김효기 동점골 김효기. 네 결국에는 김효기는 페널티 박스에서 공 잡으면은 지금처럼 득점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격수였습니다. 그렇습니다. 자 그리고 후반전에 김효기 선수가 해주면 인터뷰 딱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. 진짜 해줬습니다. 근데 지금 전반전 후반전부터 상황을 사실 지켜보시면요 김효기 선수가 뭔가 본인에게 볼이 오지 않다 보니까 계속해서 페널티 박스로 좀 내려가서 볼 받는 장면들이 나왔어요. 네. 그리고 순간적으로 공격진의 조상범이 이렇게 올라가면서 평택의 수비진들의 시야를 방해를 해주고 시선을 분산을 시켜주면 김